안녕하세요. 텐베거입니다. 오늘은 특이한 일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. 첫째는 위더스가 오늘도 떨어졌다는 거고요. 이거는 원래 첫째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. 왜? 이 회사는 해야 할 것도 안 하고, 안 해야 될건 더욱더 안 하기 때문에,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첫째가 아니었고요. 두 가지 재밌는 일은, 첫째는 몇달 전에, 얼마 전에, 우리가 CFD라고 해서, 어찌저찌해서 아무튼 SG 사태라고 해서 한 2년 동안에 10배 올랐던 종목 한 7종목이 그 2년 전에 바닥을 오르기 전 가격, 쉽게 말해서 그 10배 가격을 다시 다 토해내는, 무려 7개 종목이 토해내는 똑같은 날에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. 그런데 오늘 그 비스무리한 일이 다섯 개 종목에 이 종목들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. 다섯 배가 올랐는데 오늘 똑같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. 그런 일이 벌어졌죠. 동일산업, 동일금속, 만호제강, 대한방짐, 대한방직, 말이 아닙니다. 그다음에 방림, 이 다섯 개 종목이 하한가를 딱 맞았습니다.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. 전번대처럼 그 다섯 배 올랐던 가격을 다 토해낼지 지켜봐야 되겠는데, 모양새는 똑같은 듯 합니다. 또 하나는 2차 전지에서 중국의 고션이라는 배터리에다가 미국에서 2차전지 생산 라인에 대한 건설 계획을 허가를 했다는 거죠. 이거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. 이 고션의 모 회사가 고션 하이테크인데, 여기는 CATL, BYD, CA, 뭐 LV, 뭐 요런 회사를 잇는 4대 배터리 회사예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2020년에 폭스바겐을 지분을 26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고션이. 그러면은 폭스바겐은 자동적으로 이 배터리를 쓰겠지요. 뭐 그러다 보면은 싸고 저렴한 그건 잘 모르겠고,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를 대적하는 중국 회사가 생긴다는 얘기고요. 그 회사는 테슬라보다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, 그건 아직 없죠.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쭉쭉쭉 떨어졌습니다. 오늘 이두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무서워서 덩달아서 떨어진 종목이 있었으니 위더스입니다. 이 종목들은,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그동안 10배, 뭐 이렇게 20배 올랐던 종목들인데, 주유장창, 2년 가까이 주유장창 떨어졌던 위더스가 뭐가 무서워서 1.6%라는 어마무시한
포인트로 떨어졌는지 모를 일이기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. 물론 무서워서 그랬겠죠. 다른 게 떨어지는지도 무서워서. 그러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로 떨어진 종목은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오늘 하락을 견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지똥도 모른 게 눈치도 없이 무려 1.67%라는 어마무시한 포인트로 위더스, 달모지아, 톨라지아도 같이 떨어졌던 것이죠. 뭐 떨어질 가치도, 떨어질 이유도, 떨어질 만한 이유 있었구나, 있었습니다. 이 회사 경영진이 진짜 뭐같이 하니까 경영을 뭐같이 합니다. 진짜 뭐같이 합니다. 이 멋들어진 공장, 어쨌든 껍데기는 그럴싸하니 공장을 준공했으면서도 공시 하나 없고 지라시 하나 없고 뉴스 하나 생성해내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경영진입니다. 뭐 그렇다고 IR 활동을 했나, BR 활동을 했나, 찌라시라도 뿌렸나, 그렇지도 않습니다. 뉴스라도 만들어 봤나, 그것도 아닙니다. 오직 이 회사가 잘하는 거라고는 주주를 단거리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그런 애뭐 같은 생각을 마인드를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.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주담이고 경영자고 아무튼 상품 자체는 좋은데 그런 회사입니다. 지켜봅시다. 짜증나고 더럽고 네이버에 보면 오만 가지 욕이 같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나 그러면 안 되겠죠. 주주로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. 경영진은 거지 같더라. 상품은 좋으니 어떤 날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겠죠. 감사합니다.